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8월 23일 날 울산지방법원에서 실시했던 양산을 재검표 주심을 맡았던 조재현 대법관의 행보에서 더 이상 이번 사건을 대법원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는 점을 거듭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검사 임용을 통한 철저한 그런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이미 조재현 대법관이 6월 28일 인천 연수구에 관한 대법원 검정조서에서는 그 자신의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편향적이고 아주 형편없는 그런 대법원 조서는 사건의 은폐와 비호와 축소로 그렇게 점철된 그런 검정조서였습니다. 그런데 양산을에서는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달랑 19장의 투표지만을 이상이 있다는 이상한 투표지로 간주해가지고 증거물로 채택했을 뿐입니다. 무슨 일인지 알수 없지만 8월 30일 날 천대엽 대법관이 또 주심으로 알려져 있던 영등포을 재검표에서도 조재현 대법관이 주심을 맡는 것으로 이렇게 전격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천대엽 대법관의 재판 진행에 대해서 마음이 들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마 바꾸는 시도를 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대법관들이 일방적으로 편향적인 그런 재검표 진행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지 참 궁금합니다. 오늘 황교안 대표는 울산지방법원의 재검표 현장을 다녀와서 이렇게 자신의 판단을 드러냈습니다. 양산에서 또 부정선거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오늘은 제가 경남 양산을 재검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인천에 이어서 양산에서 또 부정선거가 나왔습니다. 좌우 여백이 다르거나 인쇄소 절단 찌꺼기까지 붙은 그런 투표지. 줄이 검은색이 아닌 빨간색으로 인쇄된 투표지 등 정말 수상한 투표 용지가 다수 나왔습니다. 재검표를 진행한 인천 연수월, 경남 양산을 모두 부정선거 증거가 다수 나온 이상 유야무야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검사제도를 통해서 반드시 선거 정의를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선거도 하나마나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동하는 정의. 저 황교안이 부정선거를 꼭 밝혀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행동하는 정의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황교안이 되어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데 함께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의 그런 판단을.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제 이번에 부정선거가 다시 증거물들이 바로 경남 양산을에도 쏟아졌다. 그리고 이런 식의 선거라면은 3구 대선도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두 가지 시각을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해가지고, 바로 진상을 밝혀야 되고, 대법원만에 맡겨놓을 수 없다. 이런 견해입니다. 맹활약하고 있는 박주연 변호사는 조재현 대법관의 노골적인 사건의 은폐와 축소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이렇게 대법관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조재현을 비롯한 대법관들의 최근 행보가 너무나 위험하고 너무나 편향적이고 너무나 노골적이고 너무나 부정선거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하는 의도가 강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누군가 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바로 박주연 변호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변호사의 경고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대법관, 문재인과 사법연수원 12 동기이자 문재인 정권과 김명수 사법부 하에서 법원 행정처장이라는 직을 수행한 조재현 대법관, 혹시 퇴임식을 서울구치소에서 하고 싶은 것은 아니겠죠? 대법관이 정의와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줄뿐 아니라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 대한민국 역사에 어마어마한 죄책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개표할 때 일반 참관인들도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는 것이 허용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권을 침해한 이 어마어마한 범죄에 대해서 당신이 무슨 권리로 촬영을 막고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막는단 말이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대법관이 도대체 무슨 권리를 가지고 공개 재판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느냐. 이 부분에서 박주연 변호사 강력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정의와 진실의 귀를 기울이시고 판사의 객관적 양심에 따라서 재검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있을 영등포울 재검표에서도 당신이 또 주시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미 재검표를 이렇게 늦게 치른 것만 해도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이지만 더 이상 본인의 죄를 가중시키지 말기 바랍니다. 오직 정의와 진실에 입각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권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재검표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대법관, 당신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범죄자 소굴이 되느냐, 주권국가가 되느냐가 결정됩니다. 지켜보겠소. 만일 이런 엉터리 투표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유효를 인정한다면 당신은 그때부터 대법관이 아니고 그때부터 바로 현행 범죄자라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법관들이 엉망진창이 된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대법관이 헌법에 규정된처럼 법과 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그렇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자인 피고인 선거관리위원회를 비호하고 보호하고 그들의 범행을 은폐하고 축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거나 적극적으로 구역하는 그런 자들이 대법관이면 도대체 그 대법관들은 왜 존재해야 됩니까? 어떻게 모든 그런 촬영을 다 금지해가지고 그 안에서 일어났던 것 중에서 이미지 파일 하나 정도 사진 한 장 정도 밖으로 보내지 않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당신들이 만들 수 있냐 이야기죠. 정말 영등포울에서 그와 같은 조치가 내려지면 국민들이 그냥 그 안에 그냥 들어가서 항의를 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너무나 비열하고 너무나 그냥 탈법적인 그런 촬영 금지를 실시한 겁니다. 이번에 이 재판을 주도했던 사람들도 정말 다른 것을 몰라도 촬영 금지만은 반드시 우리가 이번에는 실행에 옮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점에서 이 요구 너무나 기본적이고 너무나 필수 부가격인 촬영 허용이라는 부분을 얻어내지 못한 원고 변호인단도 깊이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이유와 어떠하든지 간에 어떻게 인천 연수울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서 촬영을 완벽하게 그냥 금지된 상태에서 그렇게 재검표를 진행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게 관련된 깊은 사연이 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공식적인 장소에서 제가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